대표님, 의심 없이 맡기고 또잘 수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다른 건 없어요. 저는 몰라요. 참나각성하는 수밖에, 실제로. 그 말은 뭔 말이든 좋아요. 뭐, 주인공, 아버지, 하느님, 뭐, 뭔 말이든 좋아요. 솔직한 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맡깁니다. 좋은데, 그 염을 한 뒤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의심 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방금 그 말한 거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의심 없이 맡겨야지. 이걸 말을 또 하고 있으면 뭐예요? 몰라 해야죠. 몰라 괜찮아. 하고 자명한 상태로 계셔야지. 그거 외에 저는 다른 팁은 모릅니다. 무슨 말이든 좋아요. 에고를 풀어줄, 에고의 하소연을 충실히 참나 자리에, 하느님 자리에, 부처님 자리에, 기도하고, 발언한 다음에, 서원한 다음에, 몰라 해주셔야 돼요. 항상 접속. 일단 그말 자체도 접속해서 해주셔야지 힘이 있어요. 최소한 하고 나서는 접속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접속해가지고 기도하고 몰라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접속 안 하면 못 맡겨요. 의심이 계속 올라와요. 배고프면 계속 배고프다는 그 마음이 올라오듯이 원인이 해결 안 됐는데 의심 없이 맡겨지겠어요? 에고의 세계에서는 안 돼요. 몰라를 하셔야 돼. 잠깐이라도. 잠깐만 하세요. 유지가 힘들면 잠깐씩 자주 하시는 거예요. 잠깐 하세요. 좀 살만하면 쉬었다가 마음이 또 힘들어지면 배고픔이 확 올라오듯이 마음이 확 힘들어지면 또한번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때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지. 이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맡기시라고요. 그럼 그대로 기도가 수행이 돼버려요. 그때 탐진체를 계속 맡기니까. 한마음 선언 같은데, 주인공한테 맡겨야 되는데, 주인공한테 안 맡기고 혼자 계속 외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주인공하고 막 외치고 난린데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몰라 하고 맡겨야 돼요. 어떤 자신의 소원이건 몰라 하고 맡겨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 선이에요. 제가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주인공 선을 하려면 선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맡겨야 선이 돼요. 그럼 기도가 선이 돼요, 그대로. 내 손을 떠난 문제예요. 맡겨야 돼요. 결과까지 맡겨야 돼요. 또 맡겨놓고 결과대로 되나 안 되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맡긴 거예요. 깨끗이, 단뭐 1초를 맡기더라도. 1초 뒤에 다시, 아, 내가 맡긴 대로 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순 있죠, 사람이니까. 그럼 또 맡기세요, 그 말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조건이 안 바뀌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에고는 원래 그래요. 근데 그 결과까지 계속 맡기시는 노력을 할 때마다 깨어나게 돼요. 참나랑 통하게 돼요. 참나 각성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맡기는 게 선이 돼요. 주인공한테 맡기면 그대로 선입니다. 하느님한테 맡기면 그대로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몰라 괜찮아를 해야만 맡겨지지. 몰라 괜찮아 모르면은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기니까 에고가 주저리 주저리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에고는 원래 조건 갖춰지면 계속 희노애락이 올라오고 탐진치가 올라오는 자리니까 탐진치 올라오는 걸 당황하지 마세요. 참나한테 맡기세요. 어디다 맡기게요, 그거를. 참나한테 맡기세요. 몰라 하면 바로 초의식 접속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다르게 한게 없어요, 예수님. 아빠, 아시죠? 구구절절히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요, 내 속마음을 아빠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아빠가 다 아시니까. 근데 절박할 땐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시죠? 이러는데, 아빠, 아시죠? 네, 이 정도. 믿습니다. 끝. 믿습니다가 맡깁니다. 결과까지 아빠가 최선으로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보통 기도를 해놓고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될까 봐 안달이 나고 안 돼도 안달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안 맡겼다는 거죠. 아빠는 그게 최선이라고 봐서 그 결과를 준 건데 아빠는 전지전능하시죠? 아빠는 다 해주실 수 있죠? 하고 맡겨놓고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